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 드디어 갤럭시 S23 울트라 한 대충 100일 정도 직접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겉에 간단히 살펴보면은 요 전면에는 화면으로 꽉찬 우리 화면 켜보고 시작할게요. 화면으로 꽉찬 6.8인치 19.3대 9 비율의 3088에 1440 인피니티 O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방식의 4픽셀, 그리고 주사율은 최소 1Hz에서 120Hz까지 가변으로 바꿔가면서 최대 1750니트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요 상단에는 중앙에 요 1200만 화소 듀얼픽셀의 위상차 검출 잔혹 초점까지 지원되는 80도 F2.2 조리개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요 수화부 및그 스테레오 사운드의 한쪽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고, 요 밑에 근접 및 조도 센서가 여기 화면 밑에 숨어 있고, 요 하단에 보면은 요게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거 S23 나오기 전에 루머로는 요게 면적이 훨씬 더 커진 신형 센서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S21, 그리고 22에 들어간 동일한 2세대 3D 초음파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을 한번 보기 전에 요 케이스는 살짝 벗기도록 하고, 오른쪽부터 보면은 요게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자리 잡혀 있고, 밑에 보면은 S펜,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 스피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마이크, 마이크로 타입 C 충전 및 데이터 총 수신을 할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아직 프로에도 USB 2.0 규격만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USB 3.2로 더 빠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그 에어벤트 홈, 그리고 심카드 트레이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는 이제 SD 카드는 지원을 안 되죠. 왜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량 많이 팔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왼쪽 좌측에는 여기 안테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상단에는 2차 마이크 및 스테레오 녹음용 마이크가 있고, 요 후면에는 가끔 요 카메라가 5개 달렸냐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5개는 아니고 4개입니다. 여기 하나는 레이저 자동 초점 센서이고, 요 위에서부터는 120도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요거는 S23 울트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85도 2억 화소 F1.7 광각 카메라, 그리고 요것 또한 S23 울트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그 11도 1000만 화소 F4.9 10배 잔망경식 방어 카메라, 그리고 여기 LED 밑에 있는 게 36도 1000만 화소 F2.4 3배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초광각 카메라 밑에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마이크 줌 기능 사용할 마이크가 여기 밑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GPS 안테나가 있고, 요기에는 NFC 안테나 및 MST가 있습니다. 국내 모델은 삼성페이를 위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게 무선 충전을 위한 코일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메인 안테나, 5G나 그런 안테나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삼성에서 그렇게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아머 알루미늄. 앞 뒤로는 이제 골라글래스 빅터스 2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외관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한번 성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성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가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4 갤럭시까지 붙일 정도의 뭔가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 약간 그 프라임코어의 CPU랑 GPU 클럭이 기본보다 더 높은 거를 제외하면 딱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갤럭시 S4의 스냅드래곤 600 또는 노트 3의 800 같은 느낌입니다. 요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가지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능은 매우, 매우 빠릿빠릿합니다. 뭐를 하든, 요, 원 UI 최적화에다가, 요, 120Hz 주사율까지 합쳐줘서, 뭐를 하든, 매우 빠릿빠릿하고, 뭐를 해도, 뭐, 잡내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담으로, 요즘 폭염이 5월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있는 지역은 최대 32도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아쉽게도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방온도는 거의 체감 사우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요 핸드폰에서 발열이 심하거나 뭐 그런 거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고속무선 충전을 하고선, 이제, 충전하다가 중간에 핸드폰 쓰려고 하면은, 그, 충전 중에는 발열이 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이번에 요 베이퍼 챔버를 3배 넓히고 자랑을 했는데, 발열은 여름에, 사용하다 발열은 여름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거 사용했으니까 이제 다시 구형폰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그리고 성능 하면 이제 벤치마크를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 GPU를 주로 보는 3D 마크 점수로는 A16 바이오닉을 뛰어넘지만 CPU를 주로 보는 긱벤치를 보면 살짝 모자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뭐 각각 벤치마크마다 보는 포인트나 뭐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실생활과 가깝다고는 말하기 힘들고, 그리고 각각의 벤치마크가 지향하는 점도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크 점수로만 뭐 A16을 따라잡았더니 뭐 그걸 하는 거는 딱히 쓸모는 없고, 제가 그래서 안투투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벤치마크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보면은 대충 요 정도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벤치마크가 전부가 아닌 게 실제로 그, 원신을 플레이를 할때 GPU가 더 좋은 갤럭시보다, 그 점수로는 GPU가 더 좋은 갤럭시보다 아이폰 프로가 프레임이 더잘 나온다는 그런 영상이 출시 초반에 많았는데, 원신 앱이 이제 스냅드래곤 8 젠2에 최적화된 이후로는 영상이 별로 없는데, 그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 한 유튜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 화상회의를 하면서 화면 공유를 켜놓고 아스팔트를 30분 하는 플레이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폰이나 픽셀보다 화면 밝기를 더 밝게 가져가면서 렉도 안 걸리고 멀티태스킹에는 최고의 폰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뭐 무조건 벤치마크 점수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각각 제조사마다 포커싱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5부터 단일 프로그램 성능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걸로 유명했고 픽셀은 픽셀 6부터 AI 위주, 머신러닝, 성능 중심. 그리고 갤럭시는 이제 멀티태스킹 성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며, 뭐, 성능, 발열 컨트롤 모두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은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이 플러스를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한번 가면은 요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답게 스테레오 스피커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소리 품질은 뭐 AKG가 튜닝한 스피커답게 제 귀에는 스피커 품질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요 밑에 있는 스피커가 상단에 있는 스피커보다는 음량이 좀더 커가지고 균형이 살짝 안 맞는 게 살짝 거슬리긴 했는데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겠는데 요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할때 스피커는 요 하단 스피커로만 통화 내용이 되고 요 상단에는 스피커가 나오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살짝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음량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은 목적도 있는데 음량이 그 미디어 소리만큼 크게 들리지 않아 요거는 사용을 살짝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품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좀 시대가 좀 차이 많이 나긴 하지만, 갤럭시 S8, 그 모노 스피커랑 비교하면은 음량이랑
베이스나 뭐 그런 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스피커는 요 밸런스랑 요 한성 통화, 그 스피커폰 모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 안에 5000mAh 셀이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최대 15W 무선 충전, 그리고 45W 주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요 배터리 보호 85%까지 충전하는 걸 사용을 켜놓고, 최대한 배터리가 40% 미만일 때 충전을 시키고, 80% 이상일 때 충전을 종료하면서 사용을 했을 때, 화면 켜짐이 한 11시간 나온다고 추정이 되는데, 뭐 요거는 추정치니까. 그리고 대기 시간도 3일 반. 종합해서 하루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은 되는데, 아무리 추정이어도 이렇게까지 길게 추정이 나온 거는 요 S23 울트라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으로 사용할 때, 요, 어딨냐. AOD, 낮에 켜는 걸로 선택을 해놨고, 그리고 요 시력 보호 모드, 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 요거 항상 켜놨고, 그리고 뭐요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되게끔 설정을 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 라이트 모드에, 그리고 요 120Hz는 항상 사용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을 때이 정도 나왔고, 그래도 실제로 100%에서 0%까지는 얼마나 나오냐가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그렇게도 한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측정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라이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 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끄고 항상 LTE로, 그리고 내비게이션용으로 GPS 거의 항상 켜놨고, 그리고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화면 켜짐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제가 한줄더 터가지고 여행 중에 초절전 모드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절전 모드에 요앱및 홈화면 제한 요까지 켜놨을 때 화면 켜짐이 5시간 정도였던 게 8시간까지, 그러니까 한 60%는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행이 아닌 그냥 제 생활 평소 패턴대로 사용했을 때는 요 라이트 모드로, 요 라이트 모드로 화면 켜짐 한 7시간 정도가 나왔고, 근데 살짝 웃긴 게 제가 일반으로 해놓고도 사용을 해봤는데, 일반으로 했을 때는 8시간 49분에서 9시간 45분 정도 사이까지 훨씬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모드에 항상 요 주사율을 60Hz까지, 최대 주사율 60Hz로 해놨을 때 8시간 3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반이 라이트보다 훨씬 배터리가 오래 나오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아마 제가 뭐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것도 하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프로세서가 전력을 더 많이 갈고 해가지고 라이트 모드일 때는 성능이 살짝 부족해서 더 CPU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서 저도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사용할 때는 그런데 그럼 충전은 어떤가? 충전도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 고속 무선 충전을 꺼놨을 때, 그러니까 한 5W로 충전을 무선 충전을 할때 4시간 30분 정도 완충이 된다고 추정은 되는데, 실제로는 4시간 55분이 걸렸고, 15W 무속 아이고 고속 무선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삼성 정품으로 충전했을 때 2시간 정도 완충된다고 추정이 되지만 실제로는 2시간 22분 걸렸고, 두 번째로 이제 25W 초고속 충전기 이용했을 때 1시간 15분 완충 예정이 됐지만 실제로는 1시간 40분쯤 걸렸고, 45W 초고속 충전 2.0을 이용했을 때는 1시간 5분 정도 완충이 된다고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 20분, 그러니까 45W가 25W보다 20분 정도 빨리 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고속 충전을 끄고 저속 충전으로 하면 대략 10W 정도로 충전이 되면서 2시간 20분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3시간 정도 걸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삼성에서 예전에 저가형에 많이 뿌렸던 7.75W 충전기로 충전을 하니까 완충까지 동일하게 2시간 20분 정도 예상이 되고, 실제로도 3시간 정도
저속 충전이랑 비슷한 충전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느 식으로 사용하든 뭐 저처럼 여행 가가지고 좀 하드하게 사용을 해도 하루는 거뜬하게 쓸수 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하루 반은 충분히 저는 제 사용 패턴으로는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배터리는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딱히 고속 충전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서 45W도 뭐 1시간 반 이하로 걸리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최소한 65W까지 올라갔으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는 충전 속도든 사용량이든 매우 만족을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줄수 있고 이제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에 같은 경우는 뭐 색감도 좋고 요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 그리고 요 좁은 베젤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하든 영상을 보든 매우 마음에 드는 패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전 부스터까지 들어가서 가시광선에서 더잘 보일 수 있게 더 밝게 표현될 부분을 더 밝게 가져가고 어둡게 표현될 부분을 어둡게 가져가는 그런 기능도 있고 뭐 가시광선에서도 1750 니트로 매우 잘 보여서 휘도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삼성 같은 경우는 요 어레이존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S7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S7, S8, S9까지는 바지 속이나 가방 안에 넣어두면은 AOD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S10부터 요 근접 센서가 화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뭐 화면 밑에 있어가지고 근접 센서를 항상 켜놓을 수 없는 건가 봐요. 해당 기능은 뭐 지금 S23 울트라인데도 여전히 안 들어가 있고, 그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Always-on Display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낮에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끔 어레이존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종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이런 식으로 가려가지고 지금은 좀 어둡게 보이는데 사실 어레이존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습니다. 그냥 조도 센서 때문에 밝기가 내려간 것뿐이에요. 이게 꺼진 건 아닙니다. 요 꺼지는 기능이 없어진 거는 저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 S21부터 이제 가변 주사율이 들어갔는데 S21 같은 경우는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10Hz까지 그리고 22부터는 1Hz까지 내려가는데 근데 해외 유튜버들도 한번 언급을 한게 있는데 요 화면 재생률 표시를 하면 여기 화면 재생률이 표시가 되죠. 근데 요걸 켜놓고 AOD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24Hz로 표기가 되는 요렇게 표기가 되고 1Hz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한데 아마 요 헤르츠 표시하는 요것도 요 화면 위에 올라와 있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서 위에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최소 주사율 24Hz로 고정이 된게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만약 잠금 화면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96Hz로 최대 주사율이 96Hz입니다. 120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하나 좀 재밌었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60프레임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요거 가로로 했을 때 60Hz로 고정이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요저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배경화면 움직이는 거라 계속 120 가져가는데 60, 120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설렁탕을 먹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24Hz로 고정이 된걸볼수 있는데 아마 요것도 요 끄면은 아마 최소는 1Hz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휘도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유기물질도 중요한데 아이폰 14프로에 들어간 거는 M12가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간 거는 그 M11 소자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가지고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청색 소자만 M11이고 적색이랑 녹색 소자는 M11도 아니고 M12도 아닌 새로운 유기물질 세트로 디스플레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측정 결과 뭐 아이폰 14 프로보다 색 정확도나 뭐 그런 게 재현율 같은 게더 좋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 관련 정보는 아직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아몰레드가 국가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정보가 쉽게 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원래 아몰레드의 번인 가장 문제 중 하나가 청색 소자가 가장 빨리 번인이 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 청색 소자가 새 유기 물질이 아닌 M11인 거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M10 소자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M10인가? 아니죠. M9부터였죠. M9부터. 이제 번인은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뭐, 요 정도면은, 뭐, 디스플레이 품질은 최상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는 저는 10점 만점에 한 9.5점, A+ 정도 줄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S23 울트라 언팩 행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는 전면, 그리고 후면 해가지고 총 5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요 5개 모두 위상차 검출 AF 자동 초점 지원에 요 이역 화소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카메라가 듀얼 픽셀을 지원을 하고, 아마 요거는 픽셀이 너무 많아가지고 듀얼 픽셀은 힘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초광각이랑 전면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카메라의 OIS를 지원하는 매우 단가도 꽤나 높고 좋은 기술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품질을 보면은 사진 품질 매우 매우 좋습니다. 요 제품이 저한테 그 사진 찍는 또 다른 재미를 준 핸드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요 카메라 5개 모두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여기서 스페이스 줌이라고 주장하는 요 100배 줌까지는 요 100배까지는 약간 기믹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30배? 그리고 광량이 충분하면 50배까지는 꽤나, 아니 그냥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사진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주간에 찍던 야간에 찍던 전 후면 모두 잘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은 14 프로부터 드디어 전면 카메라에 자동 초점이 들어갔는데, 뭐 갤럭시는 S8부터 들어갔죠. 뭐 굳이 뭐 언급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전면 카메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그룹으로 사진을 찍어도 초점을 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 그 카메라 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 보면은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군락 앱으로 좀더 카메라의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어서 본인 입맛대로 찍는 스타일별로 바꿀 수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요 렌즈 자동 전환 요거를 껐다 켰다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해당 앱을 여기 홈스크린에 꺼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번에 또 갤럭시에 또 들어간 것중 하나가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 들어갔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갤럭시 S20 시리즈 때도 들어가 있었죠. 때는 그 충전 중이거나 할때 이제 요 핸드폰 AI가 자동으로 아 요거는 업스케일링 하는 게 좋겠다면서 추천을 해줬는데, S22부터인가요? 요 옵션에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거 그림자 해가지고 찍은 건데, 그림자가 있는 경우는 리마스터로 그림자도 지울 수 있고, 뭐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S21 때부터 들어갔던 AI 지우개에서 뭐 그림자 지우기 요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유리창을 통해서 찍었을 때 빛반사가 있을 때 요거 빛반사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 예상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 요 빛반사 얘기하는 김에 가끔 뭐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워터마크 있는 이미지를 뭐 다운을 받았거나 스크린샷을 찍었다거나 하면은 요 빛반사 이거, 그 뭐지, 사진 하나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여러 번, 여기서 AI 지우개로 한번 하고선 완료하고, 다시 가서 한번 하고 완료하고, 한 식으로 한 세네 번 하면은, 워터마크도 살짝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아까 봤을 때 AI 지우개도 있는데,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 토끼를 지우고 싶다. 그럼 지우기 하면은 이제 주변 맞춰가지고 꽤나 그럴싸하게 지워주는 이런 기능, 뭐 요건 S21 실험실에서부터 있던 기능이니까 좀 단순하거나 작은 그런 거는 꽤나 잘 지워줍니다.
그리고 뭐 리마스터 AI 지우개 뭐 그런 거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삼성에서 요 갤럭시 인S X라는 다른 에디팅 어플도 자체 배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HDR 요거를 좀더 밝게 표현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요것도 좀더 자세히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은, 예전에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는 잔망 경식 망원 카메라가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또 픽셀 7 프로도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S23, 23 울트라도 더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1000만 화소인데, 이걸로 1000만 화소를 찍어도 1200만 화소로 업스케일링을 하는데도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4800만 화소짜리를 픽셀 비밍해서 1200만 화소를 찍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또 아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 듀얼 픽셀 때문에 1000만 화소를 넣나 했으면은, 그러면 듀얼 픽셀로 1200만 화소를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뭐 그리고 또한 S24 울트라에 들어간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뭐 작년 아 이제는 재작년이죠, 엑스페리아 1 마크 3에 들어간 것처럼 요 가변 망원렌즈가 들어가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1배에서 3배까지 이제 또 가변 망원이 되고, 3배에서 5배 가변 망원이 되고, 요거는 5배에서 10배 강원 그 가변 망원이 되면은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마 불가능하겠죠, 기술적으로. 뭐 엑스페리아 같은 경우도 뭐 3.5배에서 5.2배까지 가변이 되는데, 아마 3.5에서 5.2배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5배에서 10배까지는 아마 모바일 폼팩터로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24 울트라도 가변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인을 할때 카메라가 바뀌는 게 살짝 보이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매우 매우 만족하게 사용을 했는데, 추후에 좀더 개선될 게 보여서 10점 만점에 9.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으로 100일 동안 갤럭시 S3 울트라 메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주요 기능들 중점으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봤고, 카메라, 기본 UI, 굴락, 기본 앱, 그리고 설정, 그런 거는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미 누르신 분들 짝수반씩 눌러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